면허취득을 준비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아직도 제 직각주차를 보시고 아직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직각주차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직각주차할 때는 쭉 들어오셔서 연석이나 항색선에 어깨를 맞추고 핸들을 반바퀴 또는 4분의 3바퀴 돌려서 꺾어서 다시 다 돌리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방법이 아니라 그냥 제일 앞에 있는 항색선 끝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가서 핸들 왼쪽으로 다 돌리고 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다 돌리고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이 걸려요. 오른쪽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을 일부러 걸리게 하고 수정을 하는데 다시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자, 왼쪽으로 다 돌려서 들어가면서 오른쪽 걸리면 스탑. 다시 오른쪽으로 다 돌리고 앞으로 전진. 다시 왼쪽으로 다 돌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깨 맞추고 4분의 3 들어가서 다 돌리고 들어가다가 정지 핸들 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핸들을 3번 돌리는데, 자, 어깨 맞추고 얼만큼 전진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다 돌리고 아셨죠? 다 돌리고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차를 하는 걸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시고 이 방법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직각 주차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각 주차를 하는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하느냐는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차분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직각 주차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틀의 3분의 1 정도에 맞추시고, 자, 핸들 오른쪽 다 돌리시고, 자, 창틀 3분의 1때 사이드 들어보시면 사이드 끝에 절반 정도 항색선이 걸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돌려서 다 들어갑니다. 방크를 쓰시면서. 자, 왼쪽 A트랙이랑 연석에, 자, A트랙 대시보드 끝에 연석이 걸치면 스탑 하시고요. 자, 핸들 원위치 하시고, 아지는 차가 똑바로 있는 이 사선이에요.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붙으면서, 처음에 연석이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이렇게 조작을 하셔가지고, 연석이, 자, 이렇게 해서 왼쪽 사이드 들어보시면, 자, 노란선 한 칸 정도 들어온다 그랬죠? 자, 여기서, 자, 항색선을, 네, 어깨, 네, 어깨, 여기 어깨입니다, 지금. 어깨 항색선을 맞추면 반바퀴. 자, 연석이 맞추면 4분의 3바퀴 됐죠? 연석이 맞추면 4분의 3바퀴. 자, 이 상태에서 4분의 3바퀴. 자, 보시면, 반바퀴, 4분의 3바퀴. 그 다음에, 자, 하단 걸 보시고, 자, 꼭 뒷전에, 자, 이렇게 항색선 저 보이 살짝, 자, 끝에 걸리면, 자, 연석이 없는 데는 이렇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여기 걸림 스탑, 그 다음에 후진 넣고, 자, 이제 왼쪽으로 다 돌리고, 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우측, 자, 보시죠? 네. 자, 이렇게, 들어서 풀고. 그리고 그대로 들어서 확인되었습니다. 주차부를 돌리고 다시 띵 내리고 다시 일단 넣고 우측 항색선 3분의 1 다 돌리고 이렇게 나간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방식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 방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앞에 설명했듯이 그냥 쭉 들어갈 거예요. 자, 우측에 항색선 이건 똑같습니다. 3분의 1 맞추시고 자, 다 돌리고 자, 들어갑니다. 요거는 똑같습니다. 방식이. 자, 스탑. 마찬가지, 왼쪽으로 붙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붙는 건 다 똑같이 붙어주셔야 됩니다. 항색선 보시면서. 자, 앞에 보지 마시고, 요렇게, 왼쪽으로 돌리면서, 자, 붙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자, 여기서 이제 어깨선을 안 맞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대로 그냥 쭉 들어갑니다. 자, 쭉 들어갑니다. 쭉. 자, 얼만큼 들어가냐면, 하단 걸 보시고, 저 항색선이, 자, 요거 아닙니다. 더 들어가야 돼요. 자, 요거 아니에요. 더 들어갑니다. 요렇게 아예 항색선이 안 보여요. 안 보여도 안 됩니다. 항색선이 보여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깜빡이 끝선이랑, 요 깜빡이 끝나는 부분이랑, 검지선이랑 딱 일치할 때. 왼쪽 고개를 내밀으셔도 돼요. 바퀴가 아직은 여유가 있죠. 요렇게. 요렇게 여유가 있게끔. 발 더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요렇게 여유 있게끔. 요렇게 멈추는 겁니다. 이 상태로, 자, 내려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로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쭉 들어오시는 거예요, 일자로. 쭉 들어오셔서 정지. 예. 이 연속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연속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후진을 넣고, 자, 왼쪽으로 다 돌린다 그랬죠? 처음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자, 이제 왼쪽은 절대 안 걸려요. 볼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왼쪽 보십시오. 절대 안 걸리죠? 벌어질 수밖에 없어, 각도가. 자,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시고, 자,
바퀴 뒤에 물받이가 있습니다. 물받이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차고 물받이가 연석에 닿을 것 같으면 스탑. 이렇게. 자, 연석에 물받이 끝이 덜렁덜렁 하는 게 연석에 닿으면 끝에. 자,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우측 사이드 미러로 본 게 이거의 물받이. 요 끝이 이 연석이랑 닿을 것 같아요. 요 밑에 부분이랑. 그럼 요 정도 아직 공간이 있죠. 예, 아직 공간이 충분해요. 닿을 것 같으면 정지입니다. 예. 이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전진. 오른쪽 다 돌리고. 자, 전진할 때는 고개를 내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진.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보시죠? 이렇게. 저는 어딜 봤냐면, 사이드미러 우측, 이 함을 적재한 밑에 끝선이 연석 밑에랑 똑같이 물받이처럼, 예, 걸치면 정지했습니다. 뭐, 이렇게 고개를 내미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바퀴가 더 가면 안 됩니다. 더 가면, 예, 오른쪽 바퀴가 좀 앞에 있기 때문에, 더 가면 탈선 나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세 번이라 그랬죠? 그리고 후진 넣고, 그대로, 예. 그럼 수평이 되죠, 이렇게. 수평되면 스탑. 이제 원위치.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확인되었습니다. 올리고, 삑, 내리고, 일단 넣고, 마찬가지 오른쪽, 3분의 1. 마찬가지 황색선이 사이드미러 절반. 다 돌리고, 들어갑니다. 나갑니다. 자, 이러면 안 걸리죠, 그죠? 예, 네, 이렇게. 자, 연속으로 두 번만 더 해보고, 자, 이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방법이 초보분들한테는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야, 시간도 더 짧아요. 걸리는 시간이. 예.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은 설명을 하면서 한번 하고, 한 번은 설명 없이 제가 후다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 자, 3분의 1. 클러치 밟고, 스탑. 됐죠? 오른쪽 다 돌리고, 자, 들어갑니다. 자, 연석에 맞으면 스탑. 핸들 풉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살살 붙으면서 자 왼쪽 붙습니다. 이렇게. 자, 선을 밟으면 안 돼요. 앞바퀴 밟으면 안 됩니다. 자, 그냥 쭉 들어가는 걸 했죠. 쭉. 이제 여기 볼 필요 없고 맞으니까. 자, 하단 걸 보고. 자, 고개를 내밀어서 봐도 됩니다. 자, 황색선 보이죠? 황색선이 끝에. 자, 꼭지점 스탑. 그죠? 자, 후진 넣고 왼쪽 다 돌리고. 자, 오른쪽 봅니다. 왼쪽 볼 필요도 없어요. 안 걸려요. 절대 안 걸려요. 자, 물받이 끝에. 자, 덜렁덜렁 하는 게 연석의 밑에. 됐죠? 맞죠? 그대로 스탑. 오른쪽 다 돌리고 다시 일단 넣고. 자, 적재함 끝이 연석 밑에 걸리면. 자, 이렇게 스탑. 자, 고개 내밀어 보셔도 돼요. 자, 더 가야 되겠네. 약간 요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다 돌리고. 그죠? 예. 자, 후진 넣고. 자, 수평되면 스탑. 그 다음에 후진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뒤로. 자, 확인되었습니다. 픽 내리고 다시 일단 3분의 1. 뭐 사이드미러 절반 됐죠? 예. 이렇게 다 돌리고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자, 뒷바퀴 안 걸리죠? 이렇게. 걸릴 것 같으면 약간 꺾어서 나오시는 거 수동공식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당연히 절반 다 돌리고 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는 말없이 제가 한번 후다닥 해보겠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픽.
자, 이상으로 직각 주차. 자, 이 방법도 쉽죠? 금방 끝나죠? 그러니까 다 돌렸다, 다 돌렸다, 다 돌렸다. 세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올려드린 직각 주차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주차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 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레스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